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존슨 대통령의 방한 참모로부터 원고를 전달받은 존슨 미 대통령은 원고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마르코스를 향해 의자를 돌려놓고 앉더니 그를 노려보면서 즉석 연설을 시작했다. 평화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책상 위에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예찬만으로 달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는 쟁취하는 것이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심하고 행동함으로써만이 평화는 얻어질 수 있는 겁니다. 존슨은 마르코스를 향해 마치 교장선생님이 학생에게 훈시하듯 기조연설을 시작했다. 마르코스 대통령과 필리핀 정부 강요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다. 아침에 있었던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평화론에 대한 반격이자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위압이었다. 이날 박 대통령 수행원으로 참석했던 유양수 주 필리핀 대사는 그의 회고록 대사의 일기장에서 굵직한 존슨의 음성은 듣는 이의 폐부를 찌르는 듯했다. 장내는 기침소리 하나 없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선풍기만 천천히 장내의 공기를 휘젓고 있었다. 라고 당시 상황을 기록해두고 있었다. 존슨은 10여 분간에 걸친 훈시 같은 연설을 통해 참전 7개국 정상회담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월남전의 임하는 미국의 결의를 재천명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미국에 대들었다가 퉁발이 맞은 마르코스를 지켜본 박정희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첫날 저녁 마르코스가 박 대통령의 숙소를 예방하고 돌아가자 이동환 장관에게 박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이 장관, 저 친구 얼굴을 보니 알차게 생겼어. 분명히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야. 1966년 10월 24일 저녁에는 만찬이 열렸다. 각국 원수들이 검은 예복을 입고 참석한 반면 마르코스는 필리핀 전통 의상인 흰 남방 차림으로 만찬장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그는 박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을 많이 했다. 존슨 대통령이나 다른 외국 정상들 앞에서는 큰 손짓을 해가며 열심히 말하다가도 박 대통령과 마주치기만 하면 입을 꼭 다물고는 가벼운 목례나 악수 정도만 하고는 지나쳤다. 이날 저녁 필리핀의 일간지들은 박 대통령의 월남 파병을 비난하는 글을 싣고 매파의 우두머리, 전쟁을 부추기는 전쟁광으로 묘사하며 보도했다. 약이 오른 김영욱 정보부장은 저 새끼 입만 살아서 입만 점점 커지니 라며 마르코스를 노려봤다. 만찬장에서 신문 보도 내용을 보고받은 박 대통령은 아무런 표정의 변화 없이 담배만 피워대고 있었다. 10월 25일 오전에 박 대통령은 한국 기자들과 만났다. 전날 있었던 웨스트모어랜드 주월 미군사령관의 군사력 강화 필요성 주장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우리가 있고 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월남 파병은 현재로서 충분하며 더 이상 증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제3차 본회의가 말라카낭 궁소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속개됐다. 회의장은 전날의 씁쓸한 공기가 다 가시고 명랑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날 회의는 예정에 없던 것이었다. 각국 정상들이 통역 한 명씩만 배석시킨 채 만나는 정상들만의 비밀회담이었다. 참전 7개국 수행원들은 모두 대회의실에서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사무적인 일로 움직이거나 무엇인가 대화를 나누거나 간밤에 숙취로 하품을 하는 등 각양각색의 행동을 하다가 시간이 점차 흘러가자 하나둘씩 소회의실 문으로 시선을 두기 시작했다. 한두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궁금증이 더 퍼지더니 3시간째부터는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회담은 오후 2시가 지나서야 끝났다. 소회의실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행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으로 향했다. 잠시 후 키가 큰 존슨 대통령과 키가 작은 박정희 대통령이 맨 먼저 나타났다. 존슨 대통령의 오른팔이 박 대통령의 왼팔을 끼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만면에 미소를 띠고 천천히 걸어나오고 있었다. 결혼 행진 같았다. 존슨은 장례를 향해 왼손을 들어 흔들기까지 했다.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 됐다. 두 정상 뒤로 다른 순회들이 한두 명씩 떨어져 걸어나오고 있었다. 장례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당시 유양수 대사는 우리가 국제무대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나 하는 감격이 터져나왔다고 회고했다.
뒤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날 회담은 주로 존슨 대통령의 각국 정상에 대한 설득으로 시종했다고 한다. 필리핀은 약 2,200명으로 구성되는 필캉이라 불리는 공병과 의무 지원 외에는 증언할 수 없다고 버텼다. 전투 임무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취했다. 존슨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을 끈질기게 설득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존슨과 박정희에게 마르코스는 평화를 추구하되 대가는 지불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존슨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태국, 세 나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원조와 병력을 증가시키겠다는 확답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존슨의 자랑이요 모범 사례로 인용되곤 했다고 한다. 인구 대비 병력 파병 규모로 보나 파병 성격으로 보나 한국은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는 국가로 소개됐다. 이 때문에 이날 회담에서 한국의 증파 문제는 거론될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존슨 대통령은 이 회담을 진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고마움이 새삼 각별하게 느껴졌던 모양이었다. 고마움의 표시로 존슨은 자신의 가슴에도 못 미치는 작은 키의 박 대통령과 팔짱을 끼고 혈맹의 유대를 과시한 것이었다. 이날 오후에는 공동성명서 채택과 선언문 검토를 위한 4차 회의가 진행됐다. 오후 6시 30분, 7개국 정상들은 월남 문제의 해결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유대 강화 및 공동 번영을 위한 원칙들을 밝히는 공동성명서, 공동선언, 자유의 선언, 세계 문서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함으로써 마닐라 정상회담은 막을 내렸다. 1966년 10월 26일 귀국길에 오른 박 대통령 일행은 오후 4시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이효상 국회의장, 이상철 국회 부의장, 정일권 국무총리, 산부 요인 등과 천여 명의 출연객이 기다리고 있었다. 유경수 여사도 아들 지만군을 데리고 나와 기상으로 올라가 박 대통령을 영접했다. 유 여사가 가셨던 일은 잘 됐어요. 고생 많으셨죠. 라고 인사했고 박 대통령은 웃음을 머금은 채 지만군을 보듬어 안았다. 박 대통령은 도착 성명을 통해 세계사의 중심 무대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우리의 발걸음이 세계사에 크게 남겨지고 있습니다.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오던 우리도 이젠 이웃을 돕는 성년국가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 그가 국군의장대를 사열하는 동안 전투기들이 하늘에서 오색 연막을 뿌리며 가을 하늘을 화려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한미 양국의 밀월기가 정점에 도달한 시점은 존슨의 한국 방문 때였다. 1966년 10월 26일 존슨 미 대통령 부부 일행은 마닐라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필리핀을 떠나 월남, 태국, 말레이시아를 순방한 뒤 10월 31일 오후 3시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세 대의 비행기에 러스크 미 국무장관을 포함한 수행원 50여 명과 170여 명의 보도진들을 거느린 대식구였다. 한국 정부는 존슨 대통령 부부와 일행을 환영하기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다. 평소 근검하기로 유명한 박 대통령이 영접비로 1억 5천만 원을 책정했다. 연도에 늘어서게 될 시민과 학생들에게 나눠줄 태극기와 성조기 40만 장을 사들였다. 존슨 방한 기록 영화 제작도 기획됐다. 5만 장의 포스터, 11개의 대형 아치, 19개의 대형 탑, 7개의 현판, 9개의 대형 플래카드와 연변에 놓일 국화 화분 5,000개, 특히 도로에 뿌릴 색종이 5만 부대와 6만 개의 고무 풍선도 준비됐다. 서울시청 앞에는 시민들이 대거 운집할 것을 예상하고 을지로 입구, 남대문, 덕수궁 내에서도 바라볼 수 있도록 로열 박스와 연단을 만들고 평화대라 이름 붙였다. 미국, 서독, 영국 등지에서 국빈을 맞을 때의 준비 상황과 기록 필름 등을 참조하여 준비한 이 평화대는 시민 환영 대회장으로서 국무위원 이상 요인 100여 명이 양국 원수를 빙 둘러싸면서 앉게 해두었다. 존슨 부부가 머물 숙소는 워커힐 호텔로 정했고 한양대학교에서 워커힐에 이르는 비포장 도로를 밤을 새워 아스팔트로 포장했다. 10월 31일과 11월 1일 존슨 대통령이 2박 3일간 숙소로 사용할 워커힐은 외부 손님을 일절 받지 않기로 했으며 존슨 대통령이 193cm의 거구인점을 감안해 홍콩에서 큰 침대를 갖고 왔다. 국회에서는 존슨 대통령이 연설하게 될 때 부인을 어느 좌석에 앉힐 것인지로 고민하기도 했다. 서울과 경기도 일원의 각급 학교, 관공서는 물론 일반 회사와 부인회, 민간단체, 정당 조직에까지
존슨 대통령이 도착하는 날 동원령이 떨어져 있었다. 10월 31일 오후 3시 정각, 말레이시아에서 전용기 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존슨 대통령 부부 일행은 공항에서 박 대통령 내외의 영접을 받았다. 연옥색 한복 차림의 유경수 여사가 버디 여사에게 장미꽃 다발을 안겨주었다. 양국 원수는 3군 및 해병대 의장대를 사열한 후 시청 앞 광장에서 베풀어질 시민 환영대회장으로 향했다. 박 대통령은 존슨과 함께 무게차에 올랐고 유경수 여사는 버디 여사와 함께 2호차를 탔다. 버디 여사는 동남아 6개 나라를 다 방문해봤지만 이런 환영은 처음 받아본다며 놀라워했다. 30대의 경찰 사이드카를 선두로 150대의 자동차가 출발했다. 행렬의 길이는 300m에 이르렀다. 공중에서는 전투기 편대가 오색 연막을 뿌리며 날고 그 아래로 경호헬기가 낮게 선회했다. 연도에는 양국 국기를 흔드는 인파 속에 웰컴 카우보이, 존슨, 세이유 러버스 등 플래카드와 피켓들이 존슨 대통령의 눈길을 모았다. 존슨의 입경은 가깝고도 멀었다. 공항을 출발하자마자 대대적인 환영 인파를 경험한 존슨 대통령은 9번이나 차에서 내려야 했다. 공항에서 박 대통령과 나란히 링컨 콘티넨탈 승용차에 앉아오던 존슨 대통령은 연도의 환영 인파에 감격하더니 강서구 발산동 삼거리를 조금 지나자 차를 세우게 하고 박 대통령을 이끌고 연도로 내려섰다. 누렇게 익은 들판을 향해 걸어간 존슨 대통령은 물이 채 마르지 않은 논으로 들어가 벼이삭을 손으로 잡아보면서 박 대통령에게 이것이 한국의 주산물이요 하고 물었다. 박 대통령은 영어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벼라고 부르죠 라고 대답했다. 존슨 대통령은 구두와 바지에 진흙이 묻었다. 경호원들이 에워싼 가운데서도 인파들이 몰려들었다. 존슨 대통령은 경호원들의 제지를 만류하면서 학생들과 악수를 나누고는 다시 차에 올랐다. 양화교 앞에서도 차를 세운 존슨 대통령은 10여 분 동안 시민들과 기념 촬영을 즐겼다. 노량진 전차 정류장에서도 차에서 내린 존슨 대통령은 환영인파 속에 농악대들에게 둘러싸였다. 농악 장단에 맞춰 박수까지 치는 존슨 대통령에게 천여 명의 군중이 몰려들자 경호원들이 당황했다. 영접위원장 장기영 부총리가 직접 앞에 나서 배열을 정리했다. 제1한강교 앞에서는 금난여중 학생들로부터 꽃가루 세례를 받으며 10여 미터를 걷기도 하고 삼각지 교차로 부근에서는 한복 차림의 여학생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기도 했다. 세종로에 남녀배우 200여 명이 궁중 예복을 입고 도열에 서 있자 존슨은 또다시 차에서 내려 이들과 어울렸다. 시내로 들어올수록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존슨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경호원들이 이건 너무합니다 라며 제지했다. 존슨은 차에서 1분 정도 대기하다가 다시 차에서 내려 경호원들을 제치고 환영 인파와 악수를 나눴다. 양국 원수가 탄 승용차가 남대문에 이르자 500마리의 비둘기가 발목에 오색 테이프를 달고 날아올랐다. 승용차가 남대문을 돌아서자 고층 건물에서는 색종이와 꽃가루를 뿌렸다. 거리에는 군악대와 학생 밴드가 줄지어 행진하며 존슨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텍사스의 황색 장미와 고향의 봄 등을 연주했다. 존슨은 무게차에서 양손을 번쩍 들고 환영객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박 대통령도 손을 흔들었다. 차가 시청 앞에 이르렀을 때 군중은 거리를 꽉 메우고 있었다. 남대문, 소곡로, 을지로 입구까지 약 35만 군중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깃발을 흔들며 존슨 대통령 만세를 외치곤 했다. 존슨이 가는 곳마다 꽃바다에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아름다운 축제를 시민들도 즐기고 있었다. 시민 환영대회장인 평화대 아래로 승용차가 멈춰서자 양국 정상 부부가 나란히 차에서 내려 붉은 양탄자가 깔린 연단을 걸어 올라갔다. 양쪽에는 300명의 수도 여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학생들과 진명여고 학생들이 국화꽃잎을 뿌리며 텍사스의 황색 장미와 아리랑을 합창했다. 공항에서 시청까지 24km를 오는데 2시간 45분이 걸렸다. 시속 8km로 달린 셈이었다. 박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는 오늘 가장 가까운 친구요, 가장 귀한 손님 한 분을 맞이했다면서 우리는 언제나 신세 만지는 국민이 아니라 남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남에게 신세 진 것을 갚을 줄 아는 신의와 책임을 가진 민족임을 자각하는 바라고 말했다. 존슨 대통령은 여러분의 업적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사실과 월남에 제공하고 있는 용감하고 관대한 도움에 사의를 표하고자 왔다고 하면서
한국의 발전과 마닐라 회담의 성과를 찬양한 뒤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하에 태평양 지역 사회에서 명예롭고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본인의 나라는 이를 열렬히 환영하고 지지하는 바라고 말했다. 환영대회가 끝나자 존슨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고백하듯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오. 사실 나는 한국민들이 이토록 뜨겁게 날 사랑할 줄 몰랐소. 만일 이런 경험이 없이 은퇴했더라면 난 무척 초라하고 슬펐을 겁니다. 박 대통령은 입술을 꼭 다문 채 수줍은 듯 웃고 있었다.